많이 어렵죠 지금. 어려워도 어쩔 수 없죠. 후회를 하면 안 되니까. 후회하면 초라해질 것 같아요. 제가 이건 중요하다고 한 거는 별도로 제가 챙겼습니다. 그는 다스의 실소유주와 스위스 140억 원 송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단서가 되는 다스의 내부 문서와 음성 파일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. 보도 자체는 정확하게 보도를 했어요. 특종이라고 빨리 터치기 위해서 막 성급하게 막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한 메이저급 언론사가 분명히 있어요. 제보자나 예를 들어 그 서류나 검증을 하지 않고 단독이라는 이유만으로 나가서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. 그러나 뉴스타파는 제보자라든지 서류를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뉴스타파만큼은 지금 현재 계속 그 연을 제가 이어오고 있습니다. 계속 확인하고 확인한 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그렇죠. 그런 과정 자체가 좀 고마웠다. 예, 맞습니다. 그 부동산 떴다방이 아니라 아마 그 떴다방도 언론에서 떴다가 먼저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근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도움도 받았어요.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. 그래서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. 언론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거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. 다른 언론사가 침묵할 때 뉴스타파만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방영을 했기 때문에 좀 제가 용기를 얻었죠. 뭐라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바른말하는 그런 그 탐사 언론사는 뉴스타파라고 생각하고요. 물론 다른 언론사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아마 뉴스타파가 그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의 아마 실망을 안 시킬 거고 그 거의 99%의 사실에 근접해서 이런 보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습니다. 신뢰가 있으니까 회원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더 도와주시고 아마 그 취재나 이런 거에 모든 협조 많이 해주실 거라고 부탁드립니다.